한계가 뭐냐면은 양도 및 취득식이에요. 324쪽.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하면은 양도세 계산할 때는 필수가 뭐다?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요. 보유기간. 가지고 있는 기간. 보유기간을 따진다고요. 보유는 가지고 있는 기간이죠? 이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항상. 세 글자로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네 글자로 취득 시기. 양도일을 뭐다? 양도 시기라 그래요. 줄여서 취득일, 양도일. 그럼 항상 세법은 뭐다?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 가격을 갖고 세금 계산하죠? 양도 가격, 가액 똑같은 거예요. 날짜가 결정되면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1번, 1번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이것만 알고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인 거래는 보유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거래는 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계약금 주죠? 계약일. 그다음 중도금 주네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주네요.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등기 접수하네요. 등기 접수일. 이렇게 해서 거래가 종료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밑에 그림 나와 있죠?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등기일, 대금 청산일. 그림. 그럼 원칙이 뭐다?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에요. 잔금을 주고받은 날. 등기 접수일은 예외입니다. 등기 접수일은 예외라고요. 항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이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양도소득세에서는 뭘 할까요? 대금. 끝났다. 청산일. 잔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날이 뭐다? 이날이 매수자는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양도일이 되겠네요. 대금 청산일, 잔금 청산일이에요. 이날이 취득일 양도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년 만에 땅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일까요? 잔금 받은 날. 5년 만에 상가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준 날.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다섯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근데 등기를 먼저 할수 있죠? 선등기. 등기를 먼저 할 때는 항상 취득일과 양도일은 뭐다? 등기 접수일이 되고 빠를 때. 선등기가 들어가면 등기 접수일로 가요. 자, 그래서 원칙 중간으로 갑니다. 대금 청산일이다, 원칙은. 그럼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대금 청산일은 사실상일까, 계약상일까 구분해야 돼요.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서를 인정 안 해요. 사실상만 인정합니다. 즉, 실질로 주고받은 날. 실질로 주고받은 날을 얘기해요. 대금 청산일이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쭉 읽다가 실제로 받은 날. 박스에 실제는 뭐다?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쓴다. 왜 계약상을 양도세는 안 쓸까요? 속이니까 날짜를. 계약서 뜯어 고칠 수 있잖아. 실제로 받은 날이다. 늦게 받든 빨리 받든 실제.
그럼 실제는 사실상, 그럼 이날은 속일 수가 없는 날, 어떤 날일까요? 금융 거래를 한 날이에요. 계좌이체로 돈을 주고받은 날,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주고받죠? 실제, 속일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양도세는 날짜 속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기간을 따져야 될까요? 보유기간이 길면 세금이 덜 나와. 보유기간이 짧으면 투기꾼으로 봐서 세금이 많이 나와.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 각종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양도세 계산할 때 중대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원칙은 대검청산을. 2번 이 경우 나왔네요. 그죠? 이 경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자, 예외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큰 거 큰 것만 봐요. 기초는 325조 꼭대기 예외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 접수일. 주식 같은 경우는 등기대상이 아니죠. 명의계좌일. 불분명할 때는 어떤 날이다? 금융거래를 안 했어. 금융거래를 안 하면 계약서로 따지는 게 아니라 확실한 날짜 등기접수일로 따지는 거예요. 불분명하다는 얘기는 금융거래를 안 했어. 등기로 따져버린다 이거죠. 그 다음 3번 예외 대금청산 전 선등기했죠? 이럴 때는 뭐다? 역시 등기접수일 빠른 날. 그래서 항상 이것만 알면 끝나요. 원칙은 뭐다? 대금청산일. 사실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접수일. 그리고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뭐다? 등기 접수일이 되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세법은 쉬워. 할 게 없어. 그냥 안 빠지고 그냥 쭉 하면. 근데 빠져서 이제 점수가 안 나와. 자, 2번. 지금부터는 특수한 거래. 특수한 거래. 장기 할부. 장기 할부로 취득해서 팔아먹는 거래. 장기 할부 조건이에요. 장기. 여기서 장기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1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장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뭐다? 1번 2회 이상 분할하고 할부니까. 그리고 2번은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쓰는 거다? 1년 이상. 그러면 장기란 용어를 써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썼다고요. 5년. 그럼 장기 할부죠? 그럼 양도세는 언제 들어와요? 5년이 돼야 들어와. 5년이 대금 청산일이니까. 그럼 장기는 5년 못 기다려요. 세금 못 받잖아요.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할 수가 있죠? 5년 안 기다려. 그럼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줄 수 있어. 약정에 의해서 인도를 먼저 해줄 수도 있어. 또는 약정에 의해서 둘 사이는 뭐다?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도 있다. 5년 전에 이렇게. 그래서 법조문은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에 빠른 날 그림 보면은 역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왜 이러한 법이 있을까요? 대금 청산 전에 세금을 빨리 걷겠다는 겁니다. 그럼 잔금 전에 매수자가 인도를 받아. 인도를 해주면 뭐다? 매수자는 이날이 취득일이고 매도자는 이날이 양도일이 돼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기 할부는 대금 청산일 전에 양도세를 걷기 위한 법이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꾸 보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뭐다? 수용. 수용 제일 밑에. 수용은 보상금을 받으니까 양도죠? 그럼 보유기간을 따져야죠. 역시 똑같아. 수용도. 밑으로. 제일 밑에 수용. 수용당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잔금 받잖아. 잔금 받고 등기를 넘겨주고. 근데 불복하지. 보상금이 적다고. 그럼 불복하면 사업 시행자는 양도세를 걷기 위해서 뭐를 해요? 수용 개시를 해버립니다.
결국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다 이거지.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에요. 중 빠른 날이에요. 중 빠른 날. 수용 개시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수용을 일방적으로 개시해버리면 땅 주인은 열받죠? 소송을 들어갑니다. 그럼 넘기면 소송이란 단어가 나와요. 넘기면 꼭대기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걷어요. 못 걷으니까 양도일은 언제다? 소송 판결 확정일이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을 못 써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이다. 자, 그 다음 상속과 증여는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 취득일을 결정하려고. 취득일을 결정하려고. 그럼 상속받았다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상속 개시일. 사망일. 증여는 언제다? 증여를 받은 날.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양도일은 똑같으니까 안 써있어. 잔금 받은 날이고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취득일이 이거 취득일. 양도일은 둘 다 어떻게 된다고요? 잔금 받은 날. 대금청산일이고. 자, 그 다음 4번은 왜 나왔어요?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항상 팔았다. 취득일 결정하려고 나왔죠.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허가를 받고 지으면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뒤에 거는 읽어보고. 그 다음 2번. 무허가로 지으면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고.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잔금 받은 날이고 항상. 대금 청산일. 간단해. 자, 그 다음 5번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미완성이네. 이건 뭔 뜻이에요? 그림. 2010년에 아파트가 당첨됐다. 당첨됐어요. 중도금 주고 잔금 줬다. 그래서 잔금이 끝났어. 잔금이 끝났는데 이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잔금 지급일을 못 쓰고 이 아파트가 뭐다?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라 그 뜻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위에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승인서를 받은 날이 된다고요. 이거 아파트가 미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완납일을 못 써요. 이런 경우는 이 아파트가 완성된 날, 즉 사용 승인서 교부일을 얘기합니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항상?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이고. 똑같아요. 자, 그다음 오른쪽 6번. 시효 취득. 자, 시효 취득 부동산을 팔아먹었네. 왜 나왔어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외우면 안 돼요. 자, 남의 부동산을 점유합니다. 점유하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점유를 시작합니다. 몇 년 이상 점유를 해야 되나요? 민법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네. 완성일. 그리고 등기 청구권이 발생돼서 등기를 접수하네. 접수. 그리고 항상 양도세를 배울 때는 팔아먹었다 가정하고 양도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과거로 돌아가요. 이날.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 개시일. 과거로 돌아가요. 점유 개시한 날. 왜 과거로 돌아갈까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이때 1억이야. 20년이 되니까 10억이야. 등기 접수하니까 11억. 그럼 1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15억. 취득가액은 뭐다? 1억. 그래서 1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판 걸로 봐요. 과거로 돌아간다. 취득가액을 낮추겠다 이거지.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했으므로. 양도세만 알면 돼요. 점유 개시일. 자, 그 다음 7번. 7번은 별표지 꼭 알아야 돼요.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죠. 팔았다 이제.
자, 세모난 땅 이렇게 1000제곱미터야. 갑돌이 1000제곱미터 땅을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죠. 제공해서 나중에 뭐를 받아? 네모난 땅을 받는다. 그럼 1000제곱미터를 다 받는 게 아니라 권리 면적이 결정되죠. 권리 면적이 결정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권리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이렇게 결정돼서 이렇게 이게 권리 면적입니다. 절반 받기로. 그래 팔았다. 항상 양도했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환, 이 땅을 우리는 무슨 땅이라 그래요? 환지, 처분된 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이날.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그래서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이에요. 환지 전 과거로 돌아간다. 이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할 때 농지 소유자가 속삭였어. 팔아먹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요? 그럼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억이야. 1억. 이게 500제곱미터 받아보니까 5억이야. 그럼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10억, 취득가액은 1억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는 취지예요. 이렇게. 근데 잘 봐요. 500제곱미터 받기로 했는데 법에 의해서 다시 결정돼서 600제곱미터 또는 법에 의해서 400제곱미터가 결정돼 버렸어요. 그럼 100 차이가 나네. 500보다 그럼 600은 많이 받았으니까 증환지입니다. 그럼 500을 받기로 했는데 400은 줄어들었잖아. 감환지. 그럼 청산금 문제가 발생되네요. 청산금을 주고 감환지는 청산금을 받고 그래서 증환지는 취득이야. 청산금을 지급, 감환지는 줄어들었으니까 청산금을 받아야죠. 양도입니다. 그럼 증감만제는 취득일이 과거로 안 들어가. 청산금은 현실로 돌아와. 그래서 100제곱미터는 이날, 이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 양도한 걸로 봐요. 이날이 어떤 날이다.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이게 2번이에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돼요. 세법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하면 오답이에요, 이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자가 들어가고 증가 감소가 들어오면 현실로 들어온다.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 자, 넘기죠. 328조 그림 나왔네. 두 번째 그림. 아무런 말이 없으면 원칙은 전. 그러나 증환지 감만지가 나오면 공고일에 뭐다?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다음 날이. 이 공고일은 환지 처분 공고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일 양도일 끝났네요. 아니, 그러니까 600을 받았잖아요. 두번 계산해. 이런 500은 이렇게 계산해. 500은 이렇게 계산하고 100은 취득이죠? 100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봐. 두번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감 팔았잖아. 100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양도한 걸로 보고. 그러니까 500은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양도한 걸로 보고. 알아들었나요? 이 100은 증환지는 뭐다?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판 걸로 보고 두번 계산하는 거예요. 이 감만지도 팔았잖아. 100. 이 애는 요렇게 취득해서 요렇게 판 걸로 보고. 자, 그 다음 오른쪽 10번. 취득시기 의제. 드디어 나왔어요. 취득시기 의제. 취득시기 의제 1번. 나왔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관리 기타 자산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몇 호 자산? 1호 자산이에요.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1호 자산은 언제? 1984년 12월 84예요.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 시기 의제. 왜 의제가 있다? 옛날 취득가액은 너무 낮아. 지금 팔면은 양도가액이 높아서 세금 왕창 물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취득시기를 앞당겨주는 게 취득시기 의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모난 땅을 62년도에 취득했어. 취득했다고요. 5천만 원에. 5천만 원 취득했어요. 이거를 계속 보유하다가, 계속 보유하다가 뭐다? 2018년도에 양도합니다. 2018년도에 양도한다고요. 그럼 이게 만평이야. 예를 들어서 만평. 평수로 한번 해보자고 쉽게. 만평이야. 5천만 원. 62년도에. 땅값이 계속 뛰죠? 이거 언제 취득했느냐? 62년도에. 그럼 2018년도에 양도하니까 이 천만 원짜리가 만평. 5천만 원짜리라 그랬죠? 만평. 5천만 원짜리가 뭐다? 500억이 된 거야. 500억. 그럼 양도가액은 500억이죠? 취득가액은 5천만 원. 너무 낮잖아요. 비사업용 땅이라면 양도세가 250이야. 대충. 안 팔아.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취득일을 언제로 잡아준다? 85년 1월 1일. 이날 취득일로 잡아준다. 그래서 이날 계산하니까 200억이야. 공시지가로. 그럼 이렇게 취득해서 이렇게 파는 걸로 봐. 세금이 줄어들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뭐다? 1번,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뭡니까? 무시하고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왜 숫자가 84로 시작할까요? 84는 기준 시가가 84년부터 만들어졌어요. 8485예요.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안 돼요. 주식은 1년 뒤입니다. 항상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1호 자산이에요. 주식이 끼어들면 틀려요. 그래서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무시해버립니다. 85년 1월 1일 날 그럼 취득가액이 올라가서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배울 때는 항상 1호 자산이 뭔지 알아야 돼요. 기타 자산까지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유기간이 계산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자, 332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332쪽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이거 별 딱 붙여. 이 계산 구조가 양도소득세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일단 식부터 알아야죠. 식부터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식을 옆에 쭉 나왔잖아요. 식이. 자, 잘 이거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출발이 뭐다? 양도가요. 양도하고 받은 대가 10억을 받았으면 10억이 양도가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러냐? 총 받은 돈, 수입, 금액. 네 글자로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총 수입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8년도 세법의 목표는 뭐다? 양도세 시기라도 알고 내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내년을 맞이하자. 오늘의 목표는 양도세 시기다. 자, 여기에서 이제 10억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되죠? 경비가 나가잖아. 그러다 가장 큰 비용은 뭐다? 취득할 때 나간 돈. 취득가에. 두 번째는 보유 중에 나가는 거. 보유 중에 나가는 돈을 자본적 지출액, 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분양가격이 취득가액이죠?
그 다음 분양받고 사실을 다시 했다. 발코니를 확장했다.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보유 중에 나간 돈. 사실을 다시 했다. 방 확장 공사를 했다. 발코니 확장 공사를 했다. 아파트값이 올라가는 거죠. 자본. 자, 그 다음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을 뭐라 그런다. 양도비. 대표적으로 양도비는 뭐가 있을까요? 중개보수. 팔아먹을 때 중개사 끼죠. 그래서 취득할 때 나간 경비. 보유 중에 나간 경비, 팔아먹을 때.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빼면은 양도차익이 나와요. 1단계. 이익 나면, 양, 남았으면 양도차익. 그러나 손해나면 뭐라 그럴까요? 손해나면 양도, 차손이란 용어를 써요. 이익 나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뭐다? 양도차손. 손해났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경비라 그래요. 이렇게 빼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도 돼요. 한 방에. 필요 경비는 몇 가지다? 세 개.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취득가액을 빼고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기타 필요 경비라고도 얘기합니다. 기타, 항상 기타자가 들어가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책에는 간단하게 필요 경비가 나왔네요. 몇 개? 하나, 둘, 세 개. 일단은 또는 지금 필요 없고 하나, 둘, 세 개를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그래요. 옆에. 그다음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 아, 필요 경비 빼면 되고 세 개 다 빼면 되고 취득가액을 빼고 기타 필요 경비를 빼도 똑같다고요. 자, 10억이다. 세 가지를 합쳐보니까 7억이야. 얼마 남았어요? 3억. 양도 차익이 되겠죠? 3억이? 이렇게 10억에서 7억 빼면 세 가지를 합쳐보니까. 자, 그럼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회에서 명목소득이라 그래. 취득가액은 옛날 거죠. 항상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어요. 물가는 뛰었잖아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죠? 부동산은 가치만 뛰었지 생기는 게 없어요. 옛날 걸로 계산하잖아. 물가는 뛰었는데. 그래서 양도차익 3억에다가 세율을 바로 곱하면 세금 폭탄 맞죠.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그대로잖아. 그래서 물가 뛴 만큼 공제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물가상승분. 물가 상승분을 빼줘야 돼. 이해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러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그래. 여덟 글자예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 등은 특별히 공제해 주겠다. 물가 상승분만큼. 왜 공제를 해준다? 공제를 안 해주면 안 팔어. 세금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는 양도세 계산할 때 가장 큰 비용이 뭐다? 취득가액. 두 번째 큰 비용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럼 이게 물가상승분을 빼줘.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이제 실질소득이 나와. 실질소득. 그래서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러냐? 양도소득금액이라고. 그럼 장특공제를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가정해. 그럼 3억에서 1억을 빼면 얼마 나오나요? 2억. 그래서 3억이 번 게 아니라 2억이 번 거예요. 실질소득이 물가상승분을 빼줘야죠. 3억이 번 게 아니라 2억이 번 거라고요. 실질소득. 그런데 2억을 우리는 8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6글자. 그럼 이제 소득 이해를 얻기 위해서 뭐가 투입돼? 기초비용.
기초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교통비, 통신비, 음식물비 이런 거 들어가죠? 그래서 기초 비용을 빼줘야 돼.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그래요. 기본공제 얼마를 빼줄까요? 연 250. 250만 원을 빼줘. 2억을 벌기 위해서 250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된 걸로 봐요. 250을 기본공제, 기초공제. 그럼 드디어 하면은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이 나와. 드디어 나왔네 이제. 과세 표준. 이렇게. 그럼 250 빼면은 과세 표준이 얼마 나올까요? 1억 9,75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은 몇 번을 계산해야 과세 표준이 나온다? 세 번. 1단계에서 양도차익, 2단계에서 소득금액, 3단계에서 3번 계산해야 돼, 3번. 그럼 이제 과세표준에 나오면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을 곱해야지. 그러면 드디어 네 번째 뭐가 나온다? 산출세. 산출세. 이게 네 번째예요.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이게 다섯 개예요. 오늘 여기까지 기초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신고, 납부, 과정까지. 그럼 첫 번째는 식을 정리 잘해야 돼요. 식을 정리한 다음 두 번째는 필요 경비가 뭔가. 두 번째는 장특공제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본공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 세율은 몇 퍼센트를 부담할 것인가? 세부담률. 식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어디까지 설명했어요? 중간에 산출세까지. 밑에는 이해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밑에는 산출세액까지 제가 설명했죠? 그럼 산출세액 빼기잖아, 빼기. 세액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빼기. 감면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죠, 빼기. 그럼 뭐가 나와? 결정세. 그 다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기납부한 세액은 미리 납부한 거는 빼줘.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죠, 더해줘. 그러면 뭐가 나와?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나머지는 어디까지 배우면 된다고요? 산출세. 나머지는 밑에 이해만 하면 끝났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구체적으로. 자,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원칙.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예외가 있겠죠? 예외가 있네. 이렇게. 예외가 있다고요. 자, 원칙은 뭘로 양도차익을 구할까요?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뭐다?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도 뭐다? 실지거래가액, 즉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우리가 2007년부터는 뭐다? 실지거래가액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요. 그래서 실거래가액을 어디다 기재하게 돼 있다? 등기부에. 등기부에 보면 실거래가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한다. 그러면 증명해야 돼요. 무조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서류로 증명해야 돼. 이 두 가지는 뭘로 증명할까요? 계약서로 증명합니다. 매매계약서. 팔때 매매계약서.
취득할 때 매매계약서로 증명해야 돼요? 아,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가지는 뭘로 증명한다? 영수증 등 증명서류. 영수증으로 증명해야죠. 그래야 공제를 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뭐다? 실지거래가액이다. 서류를 제출해. 근데 잘 들어요, 지금부터 이제? 근데 이 두 녀석이 확인이 안 돼. 왜 확인이 안 돼요? 매매계약서가 없어. 확인이 안 되잖아. 매매계약서가 없다. 그리고 인정을 못 해.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인정을 못 해. 왜 인정을 못 해?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업 계약서를 쓰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인정을 안 해주겠죠?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갈 때는 예외적으로 이해를 못 쓰고 이 단어가 나와요.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추계란 단어가 나와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수험 목적상 추계 결정가액 뭐를 알아야 돼?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 그래서 양도가액을 물을 때 순서는 1순위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 2순위는 감정가액. 감정가액. 3순위는 뭐다? 기준시가로 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가 약자가 뭐다? 매감기. 이렇게. 순서. 왜 매매 사례가액이 1순위일까요? 가장 큰 것부터 적어야죠. 그 다음 감정가액. 기준시가는 가장 적은 거. 시세의 70, 80%.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때 순서는 가장 큰게 뭐다? 매매 사례가액. 그 다음 두 번째는 감정가액.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환산가액. 마지막은 뭐다? 역시 기준시가. 순서대로. 그래서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때 순서는 매감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못 써요. 순서. 그럼 이제 순서를 잡았으면 이제 여기 뭐를 적어야 될까요? 여기. 이쪽은 이거 적어줬잖아. 증명서류 제출하면 이게 필요경비가 됩니다. 여기는 적어줬잖아요. 여기는 안 적어주면 안될거 아니에요. 여기는 적어주고 여기는 안 적어주면 형평성에 안 맞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적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다? 어떻게 적는다? 필요경비 두 가지는 뭐다? 대충 계산 공제를 합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그럼 식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암기를 해야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물건별 공제율을 곱하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 이쪽은 실제 비용을 적어주는 거고, 이쪽은 대충 계산해서 법에 의해서 적어줍니다.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3% 공제받아요. 그럼 1억에 3%면 계산 공제액은 얼마가 나온다?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추계 결정에 의한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 그래서 이쪽은 뭐다? 서류를 제출하는 거. 이쪽은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항상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추계 결정하고 환산가액은 기준시가로 나눠주는 건데, 취득가액에만 쓴다.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못 써요. 그리고 취득가액, 양도가액, 뭘로 적어?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었다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야 돼. 그래야 비교가 되지. 그 다음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야 돼? 기준시가. 그래야 비교가 돼요. 단 어떨 때 확인 또는 인정이 안될 때는 순서대로 적어라. 원래는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으면 무조건 이렇게 적어야 돼요. 확인이 안될 때는 순서대로 적어라.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왼쪽에 봐요. 332쪽 꼭대기. 꼭대기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또는 뭘로 적어라? 추계 결정한 가액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적는 게 뭐다? 원칙. 기준시가 또는 추계 결정 이렇게 적어라. 그럼 오른쪽 333. 자,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가액 원칙 뭘로 적어? 실거래가액. 예외는 추계 결정. 추계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필요경비 세 가지죠. 취득가액, 자본적, 양도비를 적어줘. 그러나 예외는 뭘로 적어줘?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라. 이거 계산공제. 이렇게 하란 뜻이에요. 이쪽은 이걸 적어주잖아. 그럼 이쪽도 뭔가 적어줘야 형평에 맞겠죠? 계산공제. 그럼 식 적어요, 옆에. 계산공제식. 식 적으라고요. 자, 식이 뭐다? 취공. 이렇게. 취공. 식이. 계산공제액. 취공. 식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그래서 부동산은 3% 공제해줘요. 자, 1번. 자, 구체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1번.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죠? 확인되면 두꺼운 거 뭘로 적어? 실거래가액 적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이거 적으라고요. 적었어요?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 이거. 이해를 적으면 무조건 이해를 적어야 돼. 이해를 적으면 무조건 이해를 적어.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넘어가죠. 2번. 넘어가요, 333. 꼭대기. 실지 거래가액이 인정 또는 확인할 때는 어떤 단어가 나와? 추계 결정. 추계 결정의 추계 결정 순서가 뭐다? 두꺼운 글씨. 매, 감, 환, 기. 두꺼운 글씨. 매, 감, 취득가액을. 매, 감, 환, 기 또는 기준시가에 따라. 추계 결정 등을 할수 있다 이 얘기다. 그럼 박스 과세 대상 원칙은 뭘로 적어? 실거래가액 예외는 뭘로 적어? 추계 결정. 그럼 순서는 뭐다? 매감 환기. 뭐가 확인이 안될 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될 때를 뜻하는 거예요. 매감 환기.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칠판 다시. 원칙은 뭘로 구한다? 진짜, 진짜, 진짜. 서류 제출하는 거예요. 서류 제출,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서류 제출 안 하는 거. 법에 의해서 순서대로 적고 두 가지는 법에 의해서 계산 공제를 한다. 공식은 뭐다? 취공이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네요. 자, 335쪽 꼭대기. 자, 일단은 334 대표 예제. 한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봐요. 너무 진도만 나가니까 안 되겠네. 대표 예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뜻이에요.
334 대표 예제. 자, 40초 한번 문제라도 읽어보라고요, 마음속으로. 자, 1번 취득 당시 포인트는 취득 당시에요. 확인 날 수 없다. 순서 매각 만기. 벌써 답이 1번이네. 매각 만기죠. 감정가액과 환상가액 두 바뀌었다. 2번 양도와 취득 시 실지 거래 확인 날 있는 경우는 뭐를 적어라? 실거래가액으로 적어라. 있는 경우. 1번은 없는 경우. 2번은 있으니까 실거래가액. 3번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거죠?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맞잖아요. 그 다음 4번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 매매 사례가액 나왔잖아. 이거 하나 둘 셋 넷 매감 환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계산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취공. 매매 사례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아니네. 취공을 하라. 그 뜻이다. 그래서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가 기준시가죠.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개별 공시가가 공시지가잖아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라 그래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이게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5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에 따라라. 자, 이렇게 해서 이해를 설명했네요. 문제를 통해서. 자,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꼭대기 뭐가 나와 있나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 양도차익을 뭘로 구한다고요? 실지거래가액. 그럼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양도가액 옆으로 적잖아요. 취득가액 플러스 보유 중에 나간 돈을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그럼 세 가지를 합쳐야죠. 세 가지. 그러면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오네요. 그럼 시험은 뭐가 나올까요?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필요경비라고 얘기해요. 필요경비에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받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제외한다.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못 받는 것을 얘기해요.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원칙, 실지 거래가액으로 구할 때는 이에도 뭐를 적어준다? 실지, 매매계약서 제출하죠. 취득가액도 실지, 매매계약서 제출하고 그 다음 두 녀석은 뭐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돼요? 원칙이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돼. 영수증 등을 이렇게 구하는 게 실지 거래가액이라고요. 자, 1번 양도가액. 자, 그럼 실지 양도가액이 뭐냐? 나와있죠 정의가? 1번 실지 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두꺼운 거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 여기까지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가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 수입 금액.
네 글자로 양도과액,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 수입금액. 자, 나머지는 지금 필요 없고 2번 취득가액. 그럼 실치 취득가액이 뭐냐? 2번. 자, 실치 취득가액이란 자산이 취득이 된 실치 거래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금액을 합한 거. 그래, 우리는 1번만 알면 돼. 1번. 1번.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원가, 매입가격이 있겠죠?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격이 취득가액이야. 이게 10억이고, 이게 5억이야. 그럼 취득가액은 뭐다? 5억. 매입가격. 매입가격이 매입가격. 그리고 기억.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취득세. 취득세를 더하는 거예요. 취득세, 그리고 뭐를 더해? 등록 면허세. 과거의 등록세죠? 등록 면허세. 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하면 취득가액이 5억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5억 2천만 원. 취득세, 등록면허세만 더하는 거예요. 세금은 재산세 이런 건안 더해요. 나머지는 지금 알 필요 없음. 자, 밑으로 내려와서 2번. 밑으로 2번. 취득할 때 소송이 붙었어. 그럼 무슨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소송 비용. 화해를 하면 합의 비용. 즉, 변호사 비용 이런 거죠? 이게 1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럼 취득가액에 더한다고요. 그래서 2번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요.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있다면 더한다. 더해서 내 본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근데 6번을 알아야 돼. 넘기면 6번. 6번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해 줘요. 나머지는 다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돼. 6번, 별 하나 딱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도 속일 수가 없잖아.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 뭘로 공제한다?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나머지는 다 증명서류 제출해야 돼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으므로. 자, 이렇게 기계 기초야. 여기까지. 자, 일단은 칠판 한번 봐요. 좀 쉬었다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은 뭐를 꼭 정리해야 돼? 식을 꼭 알아야 돼요. 이거 필요경비 빼면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를 빼면 뭐가 나와? 소득, 소득에서 기본을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렇게 식을 알아야 돼. 일명 약자가 뭐다? 양피리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 쉬었다 합니다. 예.